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연말마다 제가 항상 찍는 영상이 있죠. 바로 2019년에 정말, 아, 이건 정말 잘 썼다. 이건 나의 최애템이었다. 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찍는 영상인데요. 사실 정말 이것도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잘 썼던 제품들도 너무 많고, 지난 1년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2019년도는 고렴이나 이제 백화점 제품보다는 오히려 저렴이 제품들의 승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너무나 가성비 좋은 그런 착한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나 로드샵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리뉴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제 영상에서도 많은 저렴이 템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우선 스킨케어 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 이거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영상에서도 제가 내년에는 이제 다른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했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말을 했던 바로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이에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셨던 문독자분들은 이미 이 크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거는 나이트 크림이 아닌 제가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이고요. 굉장히 산뜻하고 또 수분감은 어느 정도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서 다음 메이크업 할때 전혀 밀리지 않게 아주 싹 하고 피부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드는 제품이라 정말 좋아하고요. 이 제품도 정말 깔끔하게 얼굴에 필요한 수분량만 딱 충전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제가 지난 4월부터인가요? 네, 5월부터인가요? 아무튼 꾸준히 계속 써줬던 크림입니다. 스킨케어템은 요거와 헤이네이처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헤이네이처도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헤이네이처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 제품은 요거! 바로 키노닉스의 클렌징 패드인데요. 이거는 요렇게 뚜껑을 열면은 보다시피 한장 요렇게 빼가지고 쓰는 제품이고요. 제 손바닥을 가릴 정도로 그리고 제가 요렇게 볼에 올려도 제볼 한쪽을 다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클렌징 패드 치고는 크기가 큰 편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했던 첫 번째 이유는 클렌징 패드 중에서 가장 수분감이 촉촉했어요. 그래서 다 지우고 나도 얼굴이 심각하게 당긴다거나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여기 한쪽은 엠보싱 면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그냥 부들부들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엠보싱 면으로 한번 다 닦아주고 나면 약간의 각질 정리까지 되는 느낌이라서 피부결도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다음에 화장도 더잘 먹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두 번째 통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눈 안까지 가면 살짝 따가울 수도 있으니 뭐 그런 강력한 아이들만 먼저 아이리무버로 지워주고 그다음에 뭐 볼터치, 아이섀도우 그리고 착색력이 너무 강하지 않을 립스틱까지는 전부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장 또는 두 장으로 얼굴을 다 세안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폼클렌징 필요 없이 그냥 물로만 세안해주면 끝! 너무 간편해. 이런 아이들 아주 칭찬합니다. 다음은 약간 저의 요즘 비밀병기 같은 아이인데요. 짜잔! 바로 팩입니다. 이거는 메디준의 일명 찰떡팩이라고 해서 메디준의 비타 콜라겐 리제너레이팅 마스크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거는 올리브영이나 일반 드럭스토어에서 팔지 않고요. 저도 인스타로 공구를 해가지고 샀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두달 전에 구매해서 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까지 밀착력이 좋은 제품은 정말 처음 봤어요. 게다가 팩을 올려두고 한 15분, 20분 뒤에 딱 떼어내주면 진짜 얼굴에 막 영양감이 가득 찬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15장 살까, 30장 살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30장을 샀거든요. 근데 30장 사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100%, 200% 재구매 의사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화장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싶은 날이나 아니면 너무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 날에 이거 한번 쓰면 여러분 끝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팩은 정가로 사기보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공고 같은 거 보면은 꽤 자주 그래도 업데이트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기간 맞춰두고 사서 한 번만 해보세요. 얘는 정말 제가 보장합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은 요 설아쉐 메이크업 밸런서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1호 라이트 핑크, 요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손에 바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라이트 핑크색인데 손등에 한 반 정도만 발라서 흡수를 시켜볼게요. 보면은 이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톤업된 게 보이죠? 이 제품이 사실 이거 하나가 엄청 뛰어나요 라는 것보다 정말 그냥 매일 저도 모르게 손이 이 제품에 자주 가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면서 약간의 제가 좋아하는 과하지 않은 윤광? 속광? 이런 거를 잘 내주고요. 사실 이렇게 톤업이 되는 메이크업 밸런서 제품들은 다음에 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 조금만 두껍게 올려도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히 그런 게 없었고요. 주름 끼임 현상도 심하지 않았고 기름지다고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제품이라서 저도 알게 모르게 데일리로 굉장히 자주 손이 갔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약간 화장품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쿠션! 쿠션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코튼 블러 쿠션이고요. 요거는 문샷의 마이크로 코렉트 핏 쿠션이에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 딱 문캉은 이런 취향을 딱 좋아하는구나가 바로 딱 오실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왔어요. 우선 둘 다 살짝 벨벳, 세미 매트한 그런 마무리감을 가졌고요. 아주 촉촉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매트하지도 않은 제품이고요. 특히나 저는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뭔가 얇게 밀착되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쌓여서 이렇게 여러 겹을 올려도 그렇게 두껍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쿠션을 좋아하는데요. 얘네들이 완전 딱 그런 아이들이에요. 사실 이 릴리바이레드는 제가 이런 패키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패키지만 보고 이거 약간 좀 내 취향 아닌데? 라고 했는데 웬걸 발라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샷 쿠션은 패키지부터 그리고 그 깔끔한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썼는데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릴리바이레드가 조금 더 발랐을 때 묽다고 느껴져요. 요게 요 제품보다 아주 살짝 더 세미매트하다? 라는 느낌이고요. 요 릴리바이레드는 제 피부에서는 아주 살짝 노란기가 느껴져서 저는 요렇게 상아색 완전 반톤 탁 화사하게 밝혀주는 요 문샷 쿠션이 컬러면에서는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요 릴리바이레드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둘 다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썼던 제품들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 단어를 내뱉는데 제가 또 컨실러 덕후잖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잘 썼던 제품은 바로 요거. 이번 하반기에 잘 썼죠. 헤라의 블랙 컨실러 다트 커버인데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게 여기 팁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일자형 팁이에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이나 블랙 쿠션 모두 다 굉장히 매트하고 굉장히 고커버를 자랑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블랙 컨실러도 똑같이 정말 빠르게 매트하게 밀착이 확 되면서 커버력이 아주 높거든요. 뭐 요렇게 뾰루지 큰 거 한두 개 난데를 콕콕 집어서 손가락으로만 블렌딩해도 진짜 감쪽같이 가려지거든요. 얘야말로 파우치템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보통 수정 화장을 볼 때는 얼굴 전체를 다 수정한다기보다는 부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톡톡 찍어 바르기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가릴 게 많으신 분들보다 이 제품은 난 진짜 한두 개, 요 한두 개가 너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 오늘따라 핸드 제스처가 정말 많죠? 다음은 요거. 유일하게 오늘 제 영상에 등장하는 뷰티 도구인데요. 이거는 더툴랩의 157번 라이터치 블러셔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아마 피카소의 폰이 조금 더 짧고 얇은 애를 정말 많이 썼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작년에는 블러셔 두 개 내지는 세 개를 섞어 쓰는 거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폰이 같이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색깔 여러 개 쓰면서 영역을 좁게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또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법이 살짝 바뀌어서 넓게 눈 밑까지 이렇게 넓게 바르는 거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크기가 넓은 이런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우선 이 157번은 정말 부드러워요. 당연히 제가 조금이라도 까칠거리면 보여드리지 않았겠지만 얘는 특히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 게다가 아주 골고루 균일하게 블러셔를 깔아줄 수 있는 애라서 경계질 일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막 바르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잘 쓴 브러쉬로 저는 더툴랩의 157번 요구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색조의 대잔치가 남았습니다. 우선 아이 팔레트를 정말 엄청난 고심 끝에 데리고 오는 바로 요거.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3번 코랄 토크인데요. 이거는 제가 봄쯤인가 아이 팔레트를 리뷰하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려서 아마 그 영상 클릭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트한 애부터 시머링 그리고 펄 섀도우까지 단 하나도 진짜 버릴 게 없는 색상이에요. 텍스처부터 컬러까지 다 잡았고요. 게다가 작지만 이렇게 거울과 브러쉬까지 같이 내장되어 있어서 저는 특히나 여행 다닐 때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는 다 못 보여드렸어도 그 뒤에서 써본 제품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뽑았을 정도면 그만큼 정말 괜찮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제품이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32,000원의 정가로 사실 로드샵치고는 싼 가격은 아닌데 네이버에서 최저가가 굉장히 저렴해져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발라보거나 컬러 테스트를 할 때는 매장 가서 보시더라도 구매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잘 서칭을 해보면 아마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방금 이거 굉장히 광고 멘트 같았는데 그냥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쁜 제품 더 좋은 가격에 겟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였으니까요. 여긴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상에. 컬러며 다양한 텍스처며 가루날림 1도 없고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음은 짜잔, 블러셔. 요거는 라카의 블러셔인데요. 저는 그냥 이 라카라는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게 이 라카가 작년에 생겼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립부터 블러셔, 뭐 아이 팔레트, 라카 컨실러, 파운데이션 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시를 팍팍 했고 특히나 그 라카만의 뭔가 깔끔하고 데일리스럽고 그 수채화스러운 감성이 저는 너무 좋아서 굉장히 애정하게 된 브랜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올해. 컬러만큼은 정말 곱다,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군더더기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의 최애는 얼루프랑 블리크인데요. 둘 다 펄이 섞이지 않은 매트한 블러셔고요. 얘네들을 볼에 올리면 진짜 그 애기 궁둥이 같이 뭔가 뽀얗고 솜털이 살짝 이렇게 보여지는 뭔가 소녀스럽고 깨끗한 무드의 메이크업이 연출이 돼서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품절 대란이 일어났고 아까도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일시 품절이더라고요. 바로 이니스프리의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온 무드와 파티 팔레트라는 아이섀도우랑 블러셔가 한 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팔레트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짜라란. 요 맨 위에 거는 사실 하이라이터고요. 여기 세 개는 이제 블러셔 그리고 왼쪽에는 다 아이섀도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린 쟁미쟁미 느낌? 그런 컬러들도 많이 보이고 우선 요거 하나 있으면 하이라이터부터 아이 메이크업, 블러셔까지 다 끝낼 수 있어서 사실 정말 귀찮은 날 저 그냥 이거 하나만 딱 화장대 올려두고 화장을 이걸로 다 끝냈거든요. 이것도 여행 다닐 때 하나 갖고 다니면 그냥 끝나는 제품이고 컬러 구성까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 살짝 아쉬운 거는 가루날림이 약간 있다는 거. 가루날림이 살짝 있던 편이고요. 사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진한 컬러는 없어요. 요 컬러가 그나마 가장 진한데 요것도 펄이 섞인 제품이라서 약간 삼각존 조금 짙게 맺거나 언더라인 조금 짙게 메꾸고 싶을 때는 저는 다른 컬러를 사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들이 너무 다 잘 빠졌다. 그리고 12가지 섀도우와 블러셔 3개 있는 이런 팔레트는 정말 칭찬해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홀리데이 막 이런 12월에만 쓸 수 있는 연말 제품이 절대 아니라 그냥 사계절 내내 예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더더욱 제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이거. 이거는 컬러그램의 킹 아이 크림 라이너 체리 브라운이라는 원래는 아이라이너로 나왔던 제품인데요. 이런 컬러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눈에 바르지 않고 입술 라인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얘도 2년째고 벌써
4개인가? 네, 4개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거를 미리 발라놔서 베이스로 입술 크기를 위아래를 살짝 확장시켜둔 다음에 저는 제품을 항상 위에 덧발라요. 제 입술 색보다 살짝 더 진하거든요. 원래 왜 우리 입술 확장시킬 때 그냥 쉐이딩 제품들로도 많이 확장을 시키잖아요. 오히려 너무 연한 컬러보다는 살짝 더 진한 컬러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립 바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도 이 안쪽에 발랐던 컬러가 없어질지언정 여기 라이너는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굳이 쿠션으로 다시 덮어서 없애주지 않는 이상 확장시켜놨던 그 라인은 계속 살아있어서 저는 정말 당분간은 이 제품을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립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진짜 이 립을 선정하느라고 아까 이제 립 그 보관함 앞에 서서 정말 막 발색 다 해가고 느낌 다시 보여드리면 안 돼요. 상기시키면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격, 그 다음에 색감, 그 다음에 질감, 뭐 지속력 등등 다 따졌을 때 저는 이번 연도에는 이 어퓨의 주시팡 틴트가 정말 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컬러, 너무 화가 나랑 자두자두 졸려라는 컬러인데요. 이건 아예 제가 립 발색 리뷰를 따로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립 영상 찍은 이후로도 데일리로 정말 잘 썼던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발리는 이 질감만 봐도 정말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이게 너무 화가 나, 이게 자두자두 졸려. 우선 제가 좋아하는 립 텍스처는 뭐다? 바로 벨벳 마무리감이다. 저는 립도 약간 벨벳, 세미매트 이런 쪽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선 이런 벨벳 마무리감의 가장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게 건조함, 그리고 그에 따른 각질 부각일 텐데요. 얘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무스 틴트, 벨벳 틴트 중에 가장 수분감이 넘치는 제품이에요. 수정 한 번 없이 2시간째 찍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각질 부각이라던가 건조해서 막 이렇게 메마른다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일반 립스틱 바른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속력도 말해 뭐해. 정말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2시간 동안 제가 물 마시고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1도 번짐 없이, 1도 무너짐 없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백 가지의 예쁜 립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만 가격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저는 진짜 이번에는 어퓨가 아주 열일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소리를 듣고 맞춰보세요. 액체류죠. 바로 향수입니다. 제가 새로운 향수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얘는 딥티크의 오드 뚜알렛 로드 네롤리라는 제가 정말 10년 넘게 썼던, 왜냐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썼던 향수였거든요. 이 디올의 어딕트를 정말 드디어 지금도 너무 좋아해서 계속은 쓰고 있지만 얘보다 얘를 쓰는 그 빈번도가 이젠 더 높아졌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딥티크 매장에 가서 하나하나 이제 향을 다 시향을 하는데 와 이게 정말 맞자마자 이거 내 향수인데? 이거 내 건데? 그런 느낌이 바로 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다른 브랜드 가서 맡아봐도 이런 네롤리 향이 들어간 향수를 제가 대체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취향도 알게 됐고 저의 새로운 최애 향수가 추가된 2019년은 아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최근에 뿌리고 나갔을 때 정말 주변에서 향수 못 뿌렸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단향은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시트러스한 뭔가 오렌지, 네롤리 오렌지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여름에 가볍게 뿌리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렌지의 상큼함은 되게 빨리 날아가고 머스크한 향이 되게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잔잔하고 이렇게 따뜻한 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잔향으로 남아서 가을, 겨울에도 정말 손색 없이 잘 뿌리고 다닐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백화점이나 딥티크 매장 가시면 한번 꼭 맡아보시길 추천드리는 향입니다.
저의 15가지 2019년에 잘 썼다 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지금도 아쉬워요.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다 데리고 오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2020년에도 또 예쁘고 좋은 제품들은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제품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